문득 딱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올라오는 그 발자국 소리 이렇게 자글자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내려갈 때도 발소리가 자글자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저 도령님한테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도령님도 귀신을 무서워하시나요? 귀신을 무서워하냐고? 네. 예전에는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딱히 무서운 느낌 안 드는데. 근데 귀신의 집은 무서워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에버랜드 거기인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앞에 분 여성분들의 어깨를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갔었는데. 귀신이 안 무서워요. 어느 순간부터 안 무서워졌어요. 그게 저도 예전에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신을 받기 전에 이제 절에서 1년 동안 스님 밑에서 참선을 할 때가 있었는데, 금강경이랑 이제 반야신경을 보면서 이렇게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도 이제 없는 건데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이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고 싶어가지고 여름에 거기 좀 한 10분, 15분 떨어진 곳에 이렇게 묘지, 공동묘지는 아닌데 이렇게 묘지가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상 같은 개념이겠죠. 마을에 이제 그런 묘를 모아놓은 곳이었는데, 한날은 그냥 갑자기 그런 거를 이제 내가 글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내가 좀 체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죠. 밤에 이렇게 어그저어그저 가는데 이제 밭 이렇게 논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논길에 가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산을 하나 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코스인데 한 30분 걸려요. 오, 막 다리가 질질 끌리더라고요. 갔는데 이렇게 다리가 뒤에서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무서워서, 그래서 속으로 아, 이 무서운 마음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허상이다 하면서 계속 갔죠.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는. 근데 귀신을 보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딱 공동 묘지 중간쯤까지는 이렇게 어기적 갔어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는 절대 못 가겠는 거 있잖아요. 막 빠른 거를 본다. 뛰지는 않지만 경보하는 느낌으로 막 갔어요. 근데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나머지 반코스를 막 뛰어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조금 이제 사라지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막 닭살이 돋거나 응기가 느껴지는 이 기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느껴지더라도 그냥 좀 그냥 좀 이렇게 참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였고, 계속 귀신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어요. 신을 받고서도 이제 계룡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외삼촌네 거기 기도 도량에서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산이 그 도량 자체가 길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오는 길이고, 제가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밤에 뭐 자식 기도를 올라가면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근데 거기에 또 자갈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항상 자작자작자작 이게 자갈 밟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느 날처럼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갈 밟는 소리가 밑에서부터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까지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왔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참선을 명상을 기도를 드리고 이제 내려왔다는 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손님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였길래 오늘 누가 올라온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면서 우리 지금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딱 오늘 기도 온 손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딱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올라오는 그 발자국 소리 이렇게 자글자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내려갈 때도 발소리가 자글자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없거든요. 순간 너무 소름이 돋으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뒤로도 한 달 동안 계속 갈 때도 발자국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와서 물어보면은 아무도 안 올랐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예 그 닭살이 돋거나
은기에 대해서 막 무서움이 느껴지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신을 받은 제자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거의 신령님들이 누가 기도를 하는가 싶어서 온대요. 와서 이렇게 부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령님들의 발자국 소리였는가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아마 조상전에서 제가 이제 이런 무서움, 앞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무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좀 그렇게 계속 좀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무속인 선생님들도 뭐 10년 차, 20년 차 되신 분들도 그런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거기 이제 제가 도량이 길다라고 했잖아요. 제일 위에 거기 이제 천신이라고 하는 그 오두막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보름달이 뜬 날에는 밝은데, 달이 아예 없는 날 있잖아요. 초승달이 뜨거나 그런 날 진짜 껌껌하거든요. 그런 날은 일부러 저한테 좀 같이 올라가 주면 안 되겠냐 하셔가지고 저도 같이 올라가서 기도 같이 드리고 내려오고 하는 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무속인 선생님들마다 좀 달라요. 무속 그런 이제 음기를 무서워하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잘 없는 것 그럼 해코지하는 귀신을 본 적도 있으세요? 같아요. 그쵸. 그 제가 이제 절에 25살 때 절에 가서 참선을 배울 때그 인기척이라는 거 있죠. 저 인기척. 저 끝에 문 있는 곳에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오는 소리, 진짜 그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다가 딱 정면에 딱그 인기척이 서는 거예요, 갑자기.